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4과 5가 지금 뒤에 After You Read랑 5과는 앞에 부분도 좀 나오더라고, 얘들아. 그 부분까지만 오늘 이거 찍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오늘 4과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 코페르니쿠스 나오고, 라이트 형제 나오고, 뭐, 과학자들 나오고, 얘들아, 그거 기억나지? 자, 본문 내용과 일치하면 어쩌저쩌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자고. 자, 여러분, 얘가 지금, 오, 이렇게 지금 가는데, 오, 많았어. 자, 여러분, 내용하면 T 아니면 F라고 나와 있어. 자, 같이 한번 보자. People didn't agree. 자, 동의하지 않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생각에 당장 동의 안 했었죠. 얘들아, 맞지? 처음엔 동의 아예 안 했었죠, 얘들아, 맞죠? 그래서 T로 가죠. 그리고 거기 가니까, 여기 만났어요. 얘들아, 지금 그 미로 찾는 건데, 해서 같이 해야 돼. The Wright Brothers. 자, 우리 라이트 형제가 뭘 발명했대요? 비행기.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어, Submarine. 여러분. Submarine 아니죠, 얘들아. 잠수함 아니지. F야. F 슈 가보자고, 얘들아. 만났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Scientists wanted to get more meat from animals. 자, 더 많은 고기를 동물로부터, 얘들아, 동물로부터가 나왔었어, 얘들아. 동물로부터가 아니라 이제 식물을 통해서, 콩을 통해서 했었지, 얘들아. 자, 4번 볼게요. Meat. From beans, 자, beans and peas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얘네들인데, 콩과 완두콩에서 나온 고기가요. Taste just like a real, 자, 진짜 같아 보였다. 어, 맞아요. 그래서 어, 끝났네. 오케이. 자, 여러분 그래서 우울지 트렌지 본문 내용 내가 그래서 도식과 정리해준 거예요, 얘들아. 같이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 한 번만 마이크 좀 체크할게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가지고 헛소리 혼자서. 한 시간 동안 계속 이거 찍고 있었어요. 다시 찍었습니다, 얘들아. 자, 그럼 B번 볼게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 자, Until the 자, 16th century, 16세기에 people had a different idea. 다른 생각하고 있었대요. About universe, 우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네. 자, they thought, 얘네들은 생각했대요. Earth is center of the universe. 지구가 우주 중심이라 생각했대요. But 그러나 Copernicus began 시작했대요. To question that. 거기서 질문하기 시작했대. His idea was this. 아이디어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얘들아 혹시나 해서 얘기 좀 이거 병아리 책 이거 몇 페이지냐면 55페이지예요. 얘들아 55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Earth isn't the center of the universe라고 나와 있어요. And it goes around the sun라고 나와 있어. 자, 지구가 지금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요. 그게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First of all, at first 첫 번째로, 자 사람들은 didn't believe him. 자 처음에 안 믿었대요. 그는. But he didn't stop questioning. 질문을 멈추지 않았대요. Today 오늘날 we believe 우리는 믿는데요. Copernicus idea,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을 믿는다 해서 나오고. 즉 내용 정리해보면, 자. 16세기까지 사람들이 지금 우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었었는데 지구가 중심적이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의문 던져 이거 의문 던지는 그 내용이었지 사과네요. 지구는 우주 중심이 아니고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얘기했었어.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하지만 이 코페르니쿠스는 이걸 계속 의문 던지는 거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을 믿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자고.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자, what did people, 자, 사람들이 think, 생각하냐라고 했어요. About the universe, 우주에 대해서요. In old days, 라 했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자, 16세기까지는요, 사람들은 믿었대요. 다음과 같은 걸 믿었대요. 자,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Earth, 지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Is the center, 자, 우리 중심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뭐에?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얘들아. 자, 그래서, What did? 자, 무엇을 지금 하셨는가? 코페르니쿠스가 뭘 했느냐라고 나와 있으니까 he kept 그는요 계속 질문하는 거 아까 전에 질문하는 거뭐 있었어? questioning이었죠 얘들아. 자, questioning 질문하는 거를 자 오래된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계속해서 했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And he made a new discovery 새로운 발견을 했다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계속 여러분들 해보면서 보자고. 자, 그 다음에, 자, C번입니다. 선생님, 이거 너희들 교과서 복사한 거 같이 옆에 펼쳐놓고 같이 하는 겁니다, 얘들아.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 자, get the big picture. 자,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내용 일치 문제인데, 같이 한번 볼게. 자, 태양이 지금, goes around the sun. 알겠어?
태양이 지구 주위로 돈다. 이게 옛날 생각이 같대. 인간은 날수 없고 인간은 여행할 수 없어요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인간은 물속이겠죠, 여러분. Underwater 쓰면 되겠습니다. Underwater 쓰면 될것 같아. We get meat only from animals. 동물로부터만 할수 있어. 옛날 생각이었는데, 자, 우리 이번에 들어간 거 somebody questions the obvious.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남겼다라고 나와 있죠. 자, 명백해서 질문을 남겼고, 이제 질문에서 이제 바뀌었죠, 얘들아. 이제 3번에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돈다라고 바뀌었고요. 자, 인간이 날수 없는 거는, The Wright Brothers. 얘네들의 뭐였어, 얘들아? 그치. 비행기, 에어플레인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은 수중을 지금 여행할 수 없다라는 걸, Submarine. 이렇게 나와 있죠. 잠수함으로 바뀌었고요. Meat from plants. 식물로부터 얻었죠. 콩이랑 완두콩에서 얻었잖아, 얘들아. 기억나니? 좋습니다. 자, C번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language focus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병아리 책이에요. 자, 목적어 두개 갖는 동사, 몇 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 우리 수요 동사라 그랬어. 수요 동사고, 투브 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 투브 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의 특징이 미래적인 의미를 가진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포인트 A 보자고. I will show you, 너한테 my garden, 내 가든을 보여줄 거야. 라고 나와 있고, 사형식 동사죠. I want those at the top. 이렇게 해서 나는 그것을 꼭대기 하길 원해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can you get that for me? 그래서 너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 갖고 오게 할수 있어 라고 나와 있네. 여러분, get 또 사역동사, get 또 우리 맥바에게 빌립 파축국 해서 for를 쓴다는 거 기억나죠, 얘들아? 그래서 they aren't sweet. 자, 이것들은요, 지금, 달지 않아. I will give you this. 난 너한테 이거를 줄게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거 여우 두 마리가 얘기하는 거였어요, 얘들아. 여우 두 마리가 지금 이상 주스 같은 거, 나 주스 같은 거 줄게라고 해서 먹었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간단해요. 우리 기억나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어는 보통 뭐뭐에게라고 해석되고 사람이 들어간다 해서 보다 보통이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을로 해석된다 그랬어요. 자, 밑에 예시다만 이건데 여러분 예시다만 들어가러 가볼게. We give you 유나킴 flowers. 유나킴한테 유나킴이래. 미안해요. 유나스미 생각나가지고. 자, 김연아한테 꽃을 줄 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I will buy my dad. 나 우리 아빠한테 뭘 사줄 거냐면 뭐를 사줄 거야. 아빠를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I will tell my best friend, 내 베프한테 뭐 해줄 거냐면 a funny story, 내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I will teach my sister, 내 여동생한테 영어를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나와 있네. 자, 우리 수요 동사의 뜻은 이 동사는 전부 다 선생님이 주다 동사라고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빨리 못 적은 친구들 빨리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럼 한번 볼게. 자, 여러분들 이거 사자 두 마리가 나온 거입니다. 사자 두 마리가 나와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애기 사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I decide. Daddy, I decide to be king.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요. 뭐 하는 걸 결심했어? To be king. 왕이 되는 걸 결심했어요. 얘들아, to 부정사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미래적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가, 자, 앞에 있는 동사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동사. 그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미래에 대해서 결심하거나 할것 같은 동사가 들어가요. 나 왕이 되길 결심했어요. 라고 나와있어. Then 그러면 you need to exercise a lot. 자, need라는 녀석은 뒤에 목적어에 도부정사를 취한다. 너 열심히 운동해야 돼. 라고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I want to eat chicken. 나 치킨 먹기 원해. 라고 하였으니까 이제 아빠가 no라고 하였어요. I don't want to be the Lion King. 나 라이언 킹 되고 싶지가 않아 해서 마무리됐죠. 치킨 못 먹으니까.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 이번 주말에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거를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봐라. 얘네들을 투부정사를 이어서 만들어봐라. 라고 나와 있는 건데, I want to go concert this weekend. 나 이번 주에 저기 콘서트에 가고 싶어. 여러분, 투부정사가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얘들아, 맞죠? 원한다, 가기를요. 아직 안 갔잖아, 얘들아. 맞지? 미래적 의미니까. 원트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랑 어울려 쓴다라고 여러분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똑같죠? 여러분, 이거 답변이 이거예요. I want to watch movie this weekend. 나 이번 주에 보고 싶다라고 나와 있고, 영화 보고 싶고, I want to go on a picnic. 나 이번 주에 저기 소풍 가고 싶고, I need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두 부정사 쓴다 그랬어요. I need to clean the house. 나는요,
지금 집을 청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I need to do homework this weekend. 이번 주에 필요가 있다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한번 가볼게. 잠깐만, 오케이. 자, B번, C번인데요. 다음 주어진 글이 문장이 들어갈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same went for the submarine. 자, 같은 것이 잠수함에도 해당되었는데요 라고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요, 인간은요, 지금 하늘을 여행할 수 없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But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시작했대요. To wonder, 궁금해하기 시작했대요. Can we travel through the air? 우리가 하늘을 여행할 수 있을까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The Wright Brothers, 자, 우리 라이트 형제가 ask this question, 이러한 거에 의미를 던지기 시작했죠. And they finally, 얘네들은 마침내 made an airplane.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뒤에 보니까 traveling under the water. 갑자기 얘들아, 봐봐. 물속을 여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 그러면 C번이 여기 들어가겠네요. 자, looked impossible. 불가능해 보였지만 사람들은 마침내 found a way. 찾았다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다음 C번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과 이유 적어보고 짝과 대화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 자, 여러분들 이건데 지금 여기 있는 걸 얘네들을 하고 싶은 거를 써서 한번 넣어봐라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시 답안으로 가볼게요. I want to travel outside Earth in the future. 그래서 나는 지구 밖을 한번 여행해 보고 싶대. 용감하시네요. 자, Why do you want to do that? 이렇게 써. 왜? 너는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니? 라고 나와 있으니까 Because I can learn about the universe 내가 우주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야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얘들아 4번은 여기서 끝이고요. 5가 더 이어서 바로 찍어서 올릴 거니까 얘들아 다음 것도 바로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